여우가 자루를 메고 싱글벙글 웃으며 걸어가네. 그런데 자루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밤에 찾아온 여우. 어느 날 길을 가던 여우가 나무방망이를 발견했어요. 응? 나무방망이잖아?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여우는 나무방망이를 들고 농부의 집으로 갔어요. 여우는 농부에게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널 재워줄 수가 없어. 걱정 마세요. 의자에 누워서 꼬리는 의자 밑에 집어넣고 방망이는 난로 밑에 넣어둘게요.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여우를 재워주기로 했어요. 여우는 어느새 의자에 누워 쿨쿨 잠이 들어버렸어요. 여우의 말대로 꼬리는 의자 밑에, 나무방망이는 난로 밑에 둔 채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여우는 나무방망이를 난로에 던져 태워버렸어요. 그러고는 농부에게 나무방망이를 돌려달라며 화를 냈어요. 아니, 내 나무 방망이는 어디에 있죠? 방망이가 없으면 대신 저기 있는 거위를 주세요! 농부는 하는 수 없이 거위를 주었어요. 방망이 대신 거위라! 욕심쟁이 여우는 거위를 들고 싱글벙글 웃으며 길을 나섰어요. 다음날 여우는 건너 마을에 사는 농부를 찾아가서 재워달라고 했어요.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널 재워줄 수가 없어. 걱정 마세요. 의자에 누워서 꼬리는 의자 밑에 집어넣고 거위는 난로 밑에 넣어둘게요. 마음씨 착한 농부는 여우를 재워주기로 했어요. 다음 날 여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위를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농부에게 거위를 내놓으라며 화를 냈어요. 내 거위를 찾아내지 못했으니 대신 칠면조를 주세요!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여우에게 칠면조를 주었어요. 거위 대신 칠면조라! 칠면조를 든 여우는 더욱 신나게 걸어갔어요. 여우는 또 다른 농부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여보세요? 착한 농부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의자에 누워서 꼬리는 의자 밑에 집어넣고 칠면조는 난로 밑에 넣어둘게요. 여우는 농부의 집에서 또 하룻밤을 자게 되었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여우는 칠면조를 잡아먹고 농부에게 화를 냈어요. 내 칠면조가 없어졌으니 대신 저 양을 주세요!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여우에게 양을 주었어요. 칠면조 대신 양이라! 여우는 양을 끌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여우는 새색시와 살고 있는 농부네 집으로 갔어요.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널 재워줄 수가 없어. 걱정 마세요. 의자에 누워서 꼬리는 의자 밑에 집어넣고 양은 난로 밑에 넣어둘게요.
농부 부부는 여우를 재워주기로 했어요. 아침이 되자 여우는 양을 잡아먹고 농부에게 화를 냈어요. 내 양이 없어졌으니 대신 저 여자를 주세요. 그때 어쩔 줄 몰라 하던 농부에게 좋은 수가 떠올랐어요. 그럼 자루에 넣어줄 테니 조심해서 가져가거라. 여우는 자루를 메고 농부의 집을 나섰어요. 양 대신 사람이라. 여우는 힘차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개 짖는 소리잖아. 영리한 농부는 자루 안에 새색시 대신 개를 넣어둔 거예요. 놀란 여우는 자루를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자루에서 나온 개는 여우를 향해 크게 짖어댔어요. 아이고! 여우 살려! 아휴, 거짓말로 남의 물건을 뺏으려고 하더니. 하지만 이젠 여우도 다신 그런 나쁜 짓은 안 하겠지?